얘야, 예미가 부탁하마. 얘 소원 좀 들어줘라. 응? 그래, 죄 많은 내가 무슨 염치로 챙겨들어 그러냐. 엄니는 저기 가만 계세요. 사람 마음도 모르지만. 이봐,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생각만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날 원망해도 좋아. 그렇지만 살각마을에 가는 꿈은 애시당소 꾸지도 말아줘. 나도 사네요. 자존심이 있다 이거요. 이런 꼴로 보내기는 싫다 이거요. 비단 두루마기에 여우 목들에도 둘러졌으면 또 몰라. 그렇지만 이게 뭐요? 쥐뿔도 개뿔도 해준 것도 없이 사람한테는 말이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도 있는 거요? 아이고, 아이고. 사는 게 이게 뭔지. 에이. 당신 좀 따라가 봐요. 에휴, 참. 몽신이나 불러다 달라고 할 일이지. 사각마을로 어떻게 간다 우리야. 얼마나 마음에 걸리면 그러겠슈. 아무리 마음에 걸려도 그렇지. 그 몸을 해가지고 어딜 간다 그랴. 에휴. 계세요? 언니, 몽실 아버지 오셨어요. 몽실 아버지? 들어오라 그랴. 들어오세요. 평상시에요? 아니요. 설득 잠이 들었네. 웬일이요? 야, 내 상의 좀 할 게 있어서요. 몽실이 좀 어떻게 좀 해줘요. 몽실이 그거 더 이상 앞에 놓고 못 보겠구만요. 차라리 어디로 보내는 게 낫지. 그게 뭔 소리야? 지가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몽실이 지도 지치어지 생각하면 한심할 거구만요. 내가 거의 죽어야 할 텐데, 없어져야 할 텐데.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이고. 아줌니, 의식이 저 몽실이 난남이 거두어줄 때 좀 알아봐줘요. 그것들 같이 있을 때면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몽실이 따로 난남이 따로라고 해도 좋아요. 그것들 어디 가서든 잘 있는 거 보면은 내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지도요 아주 깊이 깊이 오래 생각한 일이구만요. 아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언니 세터댁 말이에요. 듣자하니 대전에서 큰 가게를 한다던데. 세트댁이라면 초시오름 며느리 말이에요? 맞아. 대회가 끊긴 줄 알았더니 용케 이어졌더구먼. 며칠 전에 댕겨갔어. 대전 산디야. 뭐 버섯 만들어가지고 친척 집이 도매상 하는데 대는데 아주 잘 된디야. 거기라면 모르겠네. 언내 보는 지집애가 혹 필요할는지. 아이고 거기라면 좋네요. 마음 놓고 맡길 수도 있고. 저 아줌니 저 몽시지 거기 좀 보내줘요. 대전 산다고 했어요? 저 아줌니 좀 저 서둘러서 좀 알아봐 줘요. 아이 그래서 뭐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나저나 아이고 왜 못 뛰어나서 안달이여. 몽시지 보내고 혼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야 뭐 아무려면 어때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리고 몽실이 국에 갈 것 같아? 이런 아버지 혼자 놔두고 갈 것 같아? 보내야죠. 지 앞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야, 보내야죠. 장모님! 엄니! 어메, 아이고 웬일들이랴? 엄니! 웬일이라니요? 사위도 자식인데 장모님 생신에 당연히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남, 안 그리요? 엠! 맞아. 자. 엄니, 들어가셔요. 그래. 잘 받으셔야지요. 예, 어이, 들어가. 아이고, 이건 또 물이야. 네. 아이고. 큰언니, 왜 아까부터 자꾸 울어? 울지마. 그러게 말이여, 이 좋은 날 이렇게 눈물을 뽑고. 잘하네. 응? 잘했어. 네. 장모님. 예. 좋은 일이 있구먼요. 네. 네. 이 사람이요. 타기가 있는겨? 예. 아이고.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생일날 제일 좋은 물 선물로 갖고 왔구먼. 내 눈에는 아직도 얘가 들녀물어가지고 내가 우뚝나 큰 걱정을 했는데. 아, 언니도 참. 아이고, 김서방 축하해요. 예. 예미는 못 났지만 너는 아들 하나 쏙 뽑아, 이? 동태찌개 참 맛있게 끓였더라. 정말 맛있었어요? 그려. 어디 갔다 놔도 살림이 아무지게 잘한다는 소리 들을게요. 아버지도 참. 너 세터 때가 알지? 그럼요. 김초씨 어른 며느리요. 그려. 지금 대전에 산디야. 보선을 만들어서 대는디 사람 여러 데리고도 일손이 딸려서 쫄쫄 맨디야. 그러시기 몽실아, 저 뭐 난남이 데리고 그 집으로 가야겠다. 뭐라고요? 아, 거기가 살라 말이오. 어린 애 좀 봐주고 일 조금만 거들어주면 된디야. 아이고, 말이 그렇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어디 흔하냐? 아, 그리고 난 세터 때 믿어. 너도 배울 게 많을게요. 서두르기로 했구먼. 장건 할머니가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언제든 연락 오면 넌 가는겨. 알고 있지? 싫어요. 뭐요, 싫어? 아니, 너 정신이 있냐? 아, 그런 자리가 그게 어디 흔한 줄 알아? 안 가요. 해비가 시키는 대로 야. 아버지 정말 누가 들어주라고 가요. 아이고,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너 없으면 못 살 줄 아냐? 아, 뭔 소리를 하는 겨. 나 혼자도 살 수 있어. 너 없으면 밥도 못 끓여 먹고 내 당장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어떻게든 살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집어치우고 네 살 길이나 찾아. 아, 그 짜는 얼굴 하지 마라. 이 애비는 아, 속편이. 너 혼자서 사는 게 소원이여. 자식이고 뭐고 다 귀찮은 사람이여. 내 몸뚱이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다 소용없다 이거여. 귀찮다 이거여. 아버지 소원 들어줄 테니 제 소원도 들어줘요. 부산에 자선병원 있다면서요? 거기 가자고요. 가봤자 헌일이여. 헌일이
칭찬이라도 좋아요. 진찰만 받아보자고요. 그러고 난 뒤엔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세터댁 아주머니한테 갈게요. 에이구, 진찰 받는 일이 어디 그리 쉬운 줄 아냐? 나 같은 사람은 줄에 끼어들지도 못한대야. 아버지 구경만 해요. 끼어드는 건 지가 끼어들게요. 너나 없이 자리 잡으려고 한대 짬 잔대야. 우리 같은 객지 타향 사람들은 진찰 받기 전에 얼어 죽어. 이불집 싸가지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차비가 있냐, 밥값이 있냐. 그럼 또 거지꼴대서 남의 손가락질 받으면 타냐 해둘 거 아니오. 남의 손가락 좀 받으면 어때요? 아버지 병만 나오면 제일이죠. 성의군인 우리 아버지 자선병원 찾아가는 길이라고 사정하면 설마 기차 밖으로 밀어 던지겠어요? 제가 깡통 들고 구걸할게요. 아버지 됐어요? 싫다. 왜 싫어요? 가요. 나 안 가. 왜 안 가요? 나 살려고 너 깡통 들게 할 수는 없다 이거요. 아버지. 넌 저 해비가 시킨 대로 장권 할머니 따라가. 싫어요. 아, 잔소리 말고 가. 안 가요. 아, 이거 진짜. 너 맞고 싶어? 맞아 볼게요. 언니가 죽어간대요. 그런데 어딜 가란 말이요. 뭔 소리라는 겨? 제정신 돌아왔다고 했잖여. 이걸 보란 말이요. 죽어간대요. 얼마 살지도 못한대요. 이게 누구야? 아유, 뭐 어떻게 나 이렇게 됐어? 몽실아, 네 엄니야. 엄니. 몽실아. 몽실아. 엄니. 이 사람이 아줌니 댁에서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는구만요. 부탁해요. 오다 보니까 주막집이 하나 있대요. 전 거기 있다가 내일 아침 일찍 들릴게요. 몽실아, 저 엄니 오고 얼른 우리 집으로 가거라. 응? 가요, 엄니. 그래요. 아유, 어떻게 왔어 그래, 이런 꼴로 그래. 아유. 몽실이하고 할 말 많지? 밤새 그도록 얘기야, 응? 짐 맡기러 온 거 아니구먼요. 저 사람 소원이 하도 간절해서 저 사람 먼 길 떠날 몸이 못 뛰는구먼요. 몽실을 불러준다고 해도 기어이 여기까지 데려다 달라고 우기지 뭐예요. 그럼 잘 좀 부탁해요. 내일 아침 식전에 들릴게요.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요? 어차, 할 말 없을 텐데요. 아, 만날 필요 없어요. 몽실이 만나는 건 안 맞겠어요. 아, 그렇지만은 우린 남남이 된 지 벌써 몇 해가 됐는지 아,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만나봐. 아이고 싫어요. 성한 사람이 아니오.
그런 꼴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미워도 한번 보기는 해야지. 미입고 겁고도 없슈. 내일 아침에 돌아간디야. 응? 방으로 불러드려. 이 방 비워줄 테니까 몽실이랑 이 방에서 하룻밤 지내라 그래요. 지금 그것까지는 안 먹어요. 몽실을 봐서라도 이러면 안 돼야. 집에 찾아온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니여. 한번 만나보기나 야. 그렇죠. 아, 그 인간 심포 고약한 인간이네.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놨으면 됐지. 이 폐인간 못난이. 이 처자가 꼬라지 봐야 되겠다 이거 아니여. 그 사람 인간도 아니네 인간도. 어휴. 내가 잘못했시오. 용서해줘요. 아니에요. 용서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도 이 말은 해야겠기에 왔시오. 내가 잘못했시오. 싶어 왔으면은 괜히 왔어. 그런 말 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어. 난 누구 용서받고 어쩌고 그럴 처지의 놈이 아니오. 언니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꼭 옛날로 돌아온 것 같아요. 언니, 아버지 너무 원망하지 말아요. 아버지도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언니, 우리 다 모여 살아요. 옛날처럼 살아요. 그때처럼 살아요. 예? 종국이 조식이도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언젠가 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도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언니, 언니가 왜 오래 사셔야 하는지 알겠죠? 언니. 몽실아, 영득이, 영순이도 네 동생이지? 맞지? 언니도 참, 물어보나마나 뻔한 걸 왜 물어요? 종국이, 종식이, 난남이만 내 동생인가요? 영득이, 영순이 모두 모두 내 동생이라고요. 두고 봐요. 누나 노릇, 언니 노릇 단단히 할 거라고요. 야, 내 새끼.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게요. 그럼 몽실아, 아버지한테 잘해야 해요. 아버지한텐 이젠 세상 천지에 너밖에 없잖여. 알아요. 기질이도 복도 없는 사람. 언니 누워요. 뭐지? 아침에 쌀밥 해드릴 테니 잡숫고 가세요. 아버지 눈목에 동만석, 언니는 뭐라 부르게 미량대, 누나 이름은 목에 정몽실. 정지가 이봐, 이봐.